양도전쟁이다 배틀 리스트를 설계해 오신 여행 설계자분들과 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자, 지난주에 우리 저희 빵빵 투어가 합산을 해서 159표. 9점. 9점. 아. 그렇죠. 와, 꽤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예. 아, 사실 라스베가스 1편은 우리가 조금 봤던 글이라면 2편은 완전 색다른 곳이었기 때문에 아, 두 가지 보는 맛이 있었거든요. 자연과 뭔가 시티가 하나 돼. 네, 하나 돼. 네. 분명한 건 캐나다도 진짜 매력이 아예 다른? 완전 다른. 기대가 네. 되고. 네. 뭐 자신감 있으신가요? 저는 자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 네. 죄송한데 네. 이렇게 다운될 때는 이거 귀를 한번 아이고요. 아이고요. 아! 네네. 아, 나이가 진짜 최고다. 한 여행사에서 조사해보니까 2016년도 국제선 항공권 예약 고객을 성별로 분석했더니 54대 46이 나왔대요. 54가 여자 쪽이지 않을까? 아니면 예약을 여자가 꼼꼼하니까 여자분이 해주는 걸 수도 있고. 여성분들이 더 잘 즐기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맞아. 자, 그리고 선호하는 여행지는요. 여자분들이 1, 2, 3위가 일본, 오사카, 그다음에 대만, 그다음에 홍콩 순이었고요. 남자들도 역시 1위가 도쿄, 그다음에 2위가 방콕, 오, 방콕이네요. 3위가 중국 상하이였습니다. 중국. 여기 겹치는 순위가 하나도 없네요. 경비 같은 경우 대부분 이제 1위가 식비고요. 네. 2위가 이제 숙박비인데 여자들은 이제 1위가 숙박. 아, 이건 이해되네요. 아, 그리고 2위가 식비였다. 여자는 좀 깨끗하고 예쁜 네. 곳에서 자는 게 더 중요하고. 그리고 남자는 뭐 술 먹고 맛있는 그죠? 거 먹는 게 좀 중요해요. 여자들은 한 3일 정도 가면 하루 정도는 좀 좋은 호텔 한번 묵어보자. 근사한데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다른 여자랑 달리 1위가 식비입니다. 아. 예. 아, 저 1년째 카드 명세표 봤는데요. 예. 다 먹는 거예요? 다 먹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옷도 안 사죠. 뭐 예. 차도 안 줘, 시계도 안 줘. 예, 욕심 없잖아요. 정말 술값 바깝다. 먹는 술, 거랑 식재료. 그게 얼마나 나왔는지 아십니까? 자, 여행지나 지칠 뿐만이 아니라. 네. 이해하세요? 여행 가서 하는 것도 남자들이랑 여자들이랑 좀 다르죠. 그렇죠, 다르죠. 네, 남자들은 좀. 뭐 물론 자존심 좀 다르지만 액티비티나 스포츠 경기 보러 가는 거 좋아하고 여자분들은 좀 예쁜 데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자랑할 만한 사진도 좀 사진 찍고 라스베가스 팀 빵빵 투어가 159표 받았거든요. 네? 자, 82표를 얻으셔야지 이깁니다. 유씨 네. 관전 포인트나 뭐 자신감 있다라는 네. 어필해 주세요. 뭐 후반전에는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액티비티와 먹거리 등 카드를 저희가 주고 있기 때문에 아니 네. 먹거리 사슴인지 안 나오죠? 사슴 나옵니다. 실례는 아닌데 맛있게 맛있을 것 같은데 다른 사슴 아니 한정관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판단할 수 있게 저희가 소고기에 도전을 했는데요. 잘했다. 저희가 상상하는 소고기 아닙니다. 약간 소고기의 끝판왕과 끝판왕입니다. 정말 인공이 아닌 대자연의 속 내부를 아니, 파시는. 인공이네. 저희도 먹은 건 인공은 아니었어요. 아, 그럼요, 그럼요. 소고기가 훌륭한데 소고기 어딨어요? 이제 다르니까. 여기는 오늘... 고기밖에 못 먹잖아요. 네. 저희는 고기도 먹고 해산물도 먹고. 네. 그렇죠. 우리들 앞서 먹었잖아요. 끝판잖아요. 저희 엄청 많이. 우리 염소 치즈도 먹고. 죄송한데. 자, 오늘 이분들의 손에 정말 우리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지난 주에 이어서 공정한 평가를 해주신 판전단. 100분의 여러분들 소개합니다. 자, 뭐, 자, 실물이 지도부터 한번. 네, 네 지도를 보여주세요. 네. 원래 있던 뱀프에서는 아, 좀 거리가 있네. 카나나스 뭐 키스? 되네요? 뭐 저런 키스가 있나요? 카나나스 키스라는 게. 네. 카나나스 키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신 키스를. 요즘에 유행하는 캐나다 키스로 가. 카나나스 키스. 지경아, 외롭니? 그럼. 아니 저걸 보는 순간 그런 생각 안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캘거리 외곽을 잠시 들렸다가 캐나다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한 도시 카우보이의 향기가 물씬 풍기고 동계올림픽의 소울이 그대로 담겨있는 거기에 트리플 A 소울이가 기다리고 있는 캘거리로 갑니다. A가 세 개. 카우보이 트리플 A. 트리플 A 세 개 소고기. 그렇습니다. 캐나다 가장 좋은 등급의 어떤 그 프라임 네. 소고기는 저희가 생각하는 한우 최상급의 고기에 비해서 좀
기름기나 이 마블링이 현저하게 좀 적다는 거. 대자연도 또 있나요? 있습니다. 좋아요. 갑시다. 남자 느낌이 확 드는데요, 뭔가? 네. 카우보이의 도시에 막 네. 거친 소고기. 좋습니다. 자, 그러면 대자연과 액티비티로 캐나다. 렛츠 고! 여기는 항상 크리스마스니까. 네. 아, 새벽 5시 분위기. 아름답죠? 일기증이 왔어? 새벽 5시에요? 컴온! 네. 아, 왜 새벽 4시부터 깨워갖고 왜? 아, 우리가 오늘 할 게 많아. 아, 나 지금 바지 잠옷 입고 왔잖아요, 바지 지금. 이게 뭐냐고, 이게 바지 잠옷 입고 왔잖아요, 바지. 형은 어제 설레서 2시부터 잠을 못 잤어. 이런 게 여행이죠. 우리 진짜. 아침 일찍 이렇게 준비한 이유는 우리가 빨리 갈 데가 있다. 형 뭐 준비를 했어요, 오늘? 그럼 임마. 일단 지금 빨리 나가서 6시에 차를 타고 어디 가는 뭘 타러 가야 돼. 어? 뭘 타? 우리가 로키 산맥을 두 발로 서서 품었다면 이제는 더 높은 곳에서 너에게 천국을 보여줄게. 이게 진짜 로키! 장난 아니다 진짜. 와. 훨씬 빨라! 야! 봅슬레이까지. 와, 봅슬레이. 아, 이거 대박이다. 이거 대박입니다. 너무한데? 와, 저 진짜 무서운데. 아, 이거 버킷리스트에 한번 넣고 싶어요. 이게 막 헬기 타본 적 있니? 저 한 번도 없어요. 형 타본 적 있어요? 나도 한 번도 없었는데 해병대 헬기 레펠 타러 헬기 탔어. 아, 맞아. 재밌더라고. 신나. 저 또 고정부터 있잖아요. 진짜 우리 구조랑 비슷하네요. 비슷하네요, 진짜. 네, 진짜. 닮은 점이 많아요. 헬기는 그냥 놀이기구 같아. 오히려 더. 나 놀이기구 잘 못 타는데. 근데 이게 좀 불안한 게 옆에 산이 많은데. 어우. 진짜. 아, 너까지. 어우. 어우, 땀납니다. 와. 왜 고소공포증 없는 얼굴인데? 헬기 타러 온 겁니다. 이게 정상의 정신으로 이 새벽에 할 수 있는 게 맞습니까? 네. 와. 할 수 있어. 네. 하이. 근데 저게 뜨기 전에 저거 멜때 그 공포감이 있어요. 태어나 헬기를 처음 타봐요, 형. 형, 아까 전에 저 뭐 이렇게 서명하고 쓴 게 뭐 신체 포기각서 아니죠? 설명을 하긴 했어요. 태어나의 모든 이런 액티비티는 최고로 우선을 먼저 하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안전을 우선 아니에요. 안전이 최고니까. 저도 긴장해요. 저도 무섭더라고요. 캐나다는 안전을 무지하게 중요시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가지고 계신 분들도 헬기 투어를 한 10분에서 20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용기가 흠뻑이네. 이규현 씨가 그래도 용기를 준 거네요. 이때 이형이가 눈을 뜬 거네. 대박이다. 너무 현실적이지가 않아. 진짜 비현실적이다. 아, 비현실적이다, 저거 진짜. 어머니가 저기 산 사이에 구름 낀 거야, 사이로? 우와, 너 멋있다. 구름이 산 사이에서 흘러나오고 있어. 여기 거기다! 사이 밸리, 고절 밸리! 아! This is the kids gun. The kids gun. So I'm ready to die. 아니, 이 크기야? 오! 저기도 슬로프가 굉장히 많다. 네. 오! 이따 left side. Yep. There and snow. No snow. No snow. Why? It's just it's been so warm here, the temperature, and sometimes the wind. There's so much wind that it blows the snow off. 언니보다 기온이 따뜻하고 바람이 많아서 그냥. Mike, thank you. Yeah, you're welcome. 이제 형님이 자주 가는 휴게소가 있대. 어? 휴게소가 있습니다. 저기 우동이 기가 막히다 그러던데. 가는 거예요. 진짜 무서워. 진짜 한번 보세요. 야, 진짜 아니 그린디 캐니언이랑 비슷하네. 그러네. 한쪽은 근데 춥고 한쪽은 여름이고. 오케이. 뉴스 보자 됐잖아. 야. 고 out there? Yeah. One step, two step. 너무 조용해서 소리를 못 지르네. 이게 아 너무 조용해서 소리를 못 지르네. 딴 행성에 온 것 같지. 좋다, 여기는. 좋다. 이거 왜 못 움직였어. 와. 와, 대박이다. 엄청 고요해. 저기, 그거 해줘야지. 이렇게 뒤로 팍 이렇게 눕는 거. 그래, 그거 해야지. 어. 아니, 저 설질 봐. 눈 빠지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노우슈를 실었는데 앞이 안 보여. 아 이렇게 와. 산책을 하는 거예요? 네, 스노우슈잉. 진짜 기가 막힌다. 쇼스키처럼 생겼네요? 네, 그 설피랑. 와, 진짜 조용하겠다. 오, 와, 이거는 진짜. 야, 너무 조용한 거 아니니? 와. 저기 연예인끼리 가면 정말 완전 야 대박입니다. 감추 무슨 말을 해도 로맨틱할 것 같아. 진짜 그지? 뭐 5천만 땡겨줘 해도 되게 좋을 것 같아. 아, 또, 아 전재산 줄 것 같아. 아 그거 물어보고 싶다. 마이클? That tree, how tall? It's probably like 20 feet. 나무가 6m인데 아래가 다 눈인 거예요. 20 feet? 오, 진짜 so 네. 어, 얼고 얼어서 눈이 계속 쌓여서 눈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20 feet 다 눈인 거야? 이거는 이런 나무는 거의 100 feet이라니까 지금 그 아래로 다 눈이라는 거죠? 이거 다 눈인 거야. 와. 아, 숨차. 우리 잠깐 여기 쉬어가지고 네. 당 좀 보충하자. 당. 당이요? 당. 한잔 해야지. 어? 이렇게요? 어? 이렇게요? 아, 이거 이렇게 샀네. 야, 이거. 이거 다른 시나리오 아니에요? 어? 아, 얼음에다가 팥빙수. 어, 네, 아이스크림. 팥빙수. 아, 설마. 이거 진짜?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우와. 이게 정말. 야, 무슨. 이렇게가 또 떠와요? 형, 이거 유튜브 봤는데. 메이플 테피라고. 이 눈에다가. 네. 메이플 시럽을 쫙 뿌리잖아. 네. 그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솔솔솔솔 감으면 아이스크림처럼. 메이플 테피. 아 실제로 이렇게 해서 먹는 거야? 실제로 이렇게 말아서. 야 이거 짱이네요. 진짜로? 맛있겠다. 네. 야 대박. 야. 솔직히 이게 오리지널 설잉 아니냐?
이 눈설. 아, 그렇네. 설잉 아니야? 어? 설잉.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맛있다. 정말 맛있다. 입에서 눈이 뭉치지 않아요. 그래서 아 너무 맛있어. 약간 커져요. 우유 아니면 야, 다음에 갈 때는 파치랑 연유랑 다 준비해 가서 네. 젤리 얹고 되게 몸에 좋은 옛날 그 뽑기 맛 나지 않니? 아 맛있어 일단. 아 마이크. 이거 이게 좀 이거 봐. 이거 위에 초밥 나왔는데 회만 가져간 것처럼.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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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야. 느낌 있어요. 오, 저거. 아이디어 좋다. 저희가 아니, 저거 정말 맛있어요. 남은 걸 다 먹느냐고. 다 먹었어요. 맞아. 아, 이 모습이었지, 원래. 네. 아니, 눈이 안 됐으니까 정말 뿌듯한 맛이야. 아, 이거 어떡하지? 맛있다. 아, 이거 진짜 돈 주고도. 아, 맞아. 이런 모습이었다. 이거 평생 누가 해보겠어. 야, 이게 제일 맛있다. 맛있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아, 이희경 씨. 오늘 잘했잖아. 아, 대박이야. 헬리캠 갖고 왔니? 아니, 헬리캠 꺼내시죠. 알았어. 시동 좀 걸어볼까? 이게 진짜 럭키! 제가 이제 뭐 코스 중에는 산꼭대기 내려놓고 뭐 2시간 뒤에 또 데리러 오는 코스도 있대요. 아~ 네. 나 형 그 별 별땡그램에서 봤어. 뭘? 죽기 전에 해야 꼭 하고 싶은 게 개썰매 타고. 어? 형이 개썰매 탄 적은 있어요? 없어. 나 진짜 죽기 전에 그거 너무 타보고 싶었어. 개썰매가 여기 또 이렇게 있대요. 카나나시키 개썰매. 아, 개썰매. 아, 그러니까. 네. 개썰매도 탈 수 있는 거야? 네, 모든 게 어떻게 지금... 우리 개를 데려가야 돼? 어떻게 우리 개를 데려가야 돼요? 아니, 안 그래도 형, 형네 강아지 루키랑 막 교감한다고. 나는 저희 강아지가 뭘 얘기하는지 한 70% 알아듣 거야. 강아지 키우세요? 네. 80%. 오, 진짜로? 난 90%까지. 아침에 일어나면 잘 잤냐고 물어보면 자기가 무슨 꿈 꿨는지 저한테 막 얘기해줘요. 맞아요! 하면서 막 얘기해줘요. 거의 뭐 사람이랑 사는 거 같아요. 좀만 참아, 루키야. 오, 루키 여기 있다고. 너가 루키야? 대화를 저희는 대화가 다 돼요. 네, 인터뷰도 할 수 있어요. 개 인터뷰. 아, 이거 대박인데요? 인터뷰에 인자가 사람 인자예요? 아, 영어구나. 영어구나. 그럼 처음 뭐 했어요? 어? 터전에 터. 네, 견터뷰도 가능하고요. 독터뷰. 독터뷰 가능하고. 네. 하늘을 봐 하얗게 눈이 내려와 하얀 꽃송이. 설레. 드디어 형이. 얘들아 웃기면. 그만해. 너무 저도 안 아프잖아. 아니. 막혀. 눈에 박혀. 안 아프지? 아니, 쓸데도 없이 이래. 저 있어요, 이경이가. 손님 안 아냐? 저 산을 넘어왔어, 지금. 저렇게 박혀. 와, 대박이다. 버킷리스트를 하나 채우러 왔어요. 그래. 개썰매. 썰매 중에 썰매. 개썰매. 개썰매를 하러. 썰매! 하이! 얘들아. 우와. 너무 귀엽습니다. 진짜 튼튼해 보인다. 진짜 똑똑하잖아, 이 친구들. 예. 눈 색깔이 달라요. Super friendly. How old are they? They're about 5 years old, most of them. 5 years? Yeah. He's a... with his dog. Yeah. The feeling. Dog whisperer. Yeah, telepathy is Ken. Wow. Yeah. Good. Yeah, me too. 형 먼저 그러면은 한번 강아지와 하고 그 조강을 한번 해보고 오늘 그럼 검증하는 시간. 견태도 하나요? 견태도 합니다. 네? 친해지는 시간을 위해서. 아, 난 좀 무서워, 큰 강아지들. 친밀감을. 준비 많이 했네. 하고 있는 거야? 진짜 하고 있는 거야?
Calm down. Calm down. Calm down. 오. 아까 타고 있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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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려 무려 무려. 오 뭐 대화 진짜. 빨리 가자. 어제 너무 많이 달렸대. 근데 오늘 우리 때문에 일찍 일어났나 봐. 아 진짜로? 어르신이. 지금 신기해 좀 불편하셔. 오케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케이 today is early wake up? A little bit, yeah. A little bit. 오 맞았어 맞았어 맞았어. 아이 저 어우 찰져. 찰져. 아, 잘생겼다. 네? 저 친구 이름이 찰져예요. 네. 찰져. 와, 찰지게 생겼어요. 찰졌어. Just like that. Okay? 아. So the command to go, when we want them to go, we say hike. Hike. And then to stop, this is the break. Whoa! Whoa! 브레이크. 와, 저기 또. 이 꿀보직인데? 어, 너무 좋은데요? 담요까지 덮어주고. 어. 야, 한숨 자라. 형의 여자가 된 기분이에요. 한숨 자라. 아, 운전은 혼자 하는 거예요? 네. 네네네. 아, 재밌겠다. 형님 기분 어때요? 야, 내가 개썰미에 탈 줄 몰랐다, 진짜. 어, 저는 형 덕에 제가 이렇게 타고 있어요. 됐고? 힘이 엄청 나. 와, 아우 귀여워. 아, 귀엽다. 아, 그림 죽인다 진짜. 와, 진짜 놀라울 정도다 이거. 와, 이런 데로 다니. 아, 지금 무슨 달력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 아, 힘들지. 걔들 힘들까 봐 이렇게 달려주고. 아, 여기가 지금 오르막인가 봐. 야, 신난다. 아, 안 힘들어요? 어. 너무 작년하고. 아, 이겨. 굿 워크. 어머님 모시고 간 느낌. 아, 너무 멋있다, 근데. 와. 야, 300과. 산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와. 굿 닥. 굿 닥. 살 때는 아, 서줘야 돼. 아, 아 오줌 싼다. 오줌 싸는 거 좋아해. 나. 아, 왜 나 나한테 왔대? 쉬는 거 같아. 그게 아무도 없어. 이 형이한테 좀 쳤죠. 오케이. 달리고 싶어요. 와. 야, 야, 이제 힘이 좋네. 훨씬 빨라. 야. 이제 코너를 딱 돌면은 정말 뻥 뚫려있어요. 네. 이건 영화인데요. 그래서 아. 뻥뻥 터나요. 그렇습니다. 네. 네. Go, go! Get it up! 야, 나 진짜 너무. 자, 앞에 뻥 뚫렸어! 와, 대박이다. 진짜 꼭 해봐야겠다. 아름다워. 진짜 너무 행복해. 아 미치겠다. 아, 맞닥. 아 이런 데다니 진짜. 아, 근데 이제 개썰매도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바람이 많이 불면 또 운행이 좀 힘들대요. 네, 바람이 친구들이니까요. 친구들이 힘들니까. Very, very nice and beautiful.
진짜 부럽다. 끝났다. 와. Finish, buddy. 아, 이거는 진짜. 와. 오케이, 고마워. 오늘 어땠어? 우리랑 잘 기분이. 지금 이제 우리가 네. 자연을 이렇게 마음껏 느꼈으니까. 네. 이제 도시로 한번. 가볼까? 도시요? 도시. 도시 어디요? 캘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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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반대로 도시로 갑니다. 얼마나 가야 되죠? 운전으로 1시간 반, 한 2시간 정도? 안 멀어요. 안 멀어요. 멀지 않나요? 그렇게 안 멀어요. 예. 이제 캘거리에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이제. 야, 이제 좀 건물도 보이고. 와. 자연에서 이제 도심으로 들어가는 느낌이네요. 여기 진짜 예쁘다. 네. 정말 도심 도시다. 형님, 혹시 배고프시지 않으세요? 아, 좀 이상하긴 해. 여기는 도로에 고속도로에 휴게소가 없더라고.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뱀프에 출발하기 전에 서치하다가 하나 예약을 한 데가 있는데 형이 입맛에 안 맞을까 봐. 아,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살짝 도전이긴 해요. 다 잘 먹습니다. 여기 저 요거트 식당이에요, 여기. 아, 내가 다 떨리네. 이미 좀 전통 있어 보이는데. 인자에 나가다 보니까. 여기도 뭔가 좀 시끌벅적하고. 여기 왠지 이태원 같은데? 약간 좀 이렇게 에너지가 느껴지죠? 야. 요즘에 완전 떠오르는데, 요즘. 캘거리. 아, 핫플레이스? 네, 캘거리에서 네. 정말 요즘 핫한. 그래요? 네. 이런 데 그러니까 또 궁금하지. 제가 그 캘거리 와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뱀프에서 고기를 저희가 너무 많이 먹었어요. 예, 너무 많이 예, 먹었어요. 예. 사슴 고기 너무 먹었어요. 얘들 다 사슴이잖아. 카리브. 이제 고기는 다양한 걸 먹고 너무 좋았는데 약간 여기서는 좀 이색 음식을 좀 먹고 싶어서 약간 멕시칸 느낌으로, 멕시칸 느낌으로. 멕시칸. 멕시칸. 네네. 캐나다에서 먹는 멕시칸. 모히또? 오. 가카몰리 직접 해주셔서 먹는 거예요? 네. 거기서 해줘요. 아, 이거. 아, 그래서 이거 혹시 만들어주는 거예요? 가카몰리. 그냥 가카몰리? 아, 저희 가카몰리야? 네네. 가카몰리, how to eat? I'm gonna mix it up for you guys. Yeah. So we have this is a jalapeno. Jalapeno. 앞에서 설명을 하면서 다 해주세요. 왜냐하면 소금추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라임즙이라. 이거 맛있겠다. 아, 아보카도 전 부실 때 느낌 너무 좋아. 와. 야, 고수가 무지하게 들어있네요. 아, 이거를 이렇게 해서. 오케이. 아보카도 맛있죠. 맛있겠다. 아보카도 좋아하니? 사실 많이 접해본 경험이 없어. 나도 아보카도를 많이 안 먹어봤는데 이게 또 잘 안 먹는 사람은 안 먹게 돼. 이게 약간 기름지거든? 사실 이 질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치? 질감이나 색상이 크게 뭐 그건 아니야. 좋아 보이진 않아요, 솔직히. 숲속의 버터. 고단백. 아니, 진짜 슈퍼푸드예요, 아보카도. 과카몰리가 워낙 진하지가 않으니까 심심한데 특유의 맛은 또 있는. 할라피뇨 맛 살짝 올라오고 양파 아삭한 것 좀 있고 거의 대부분 아보카도 부드러운 맛.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맛이 무조건 맥주예요. 저희가 가장 익숙한 타코. 폭, 돼지. 초리조. 초리조. 그리고 이게 치킨. 치킨. 돼지 한번 가볼까요? 돼지. 사슴 타코 없어요? 아이. 술록 택. 드셨어요? 네. 무슨 만두야? 진짜. 이런 느낌 흔들리지. 무슨 맛인지 알겠다. 아이고. 아이고. 정말 정확한 맛을 이병 씨가 표현해 줘. 아, 딱 이쪽이에요. 왔다. 왔다. 고추 참치 통조림. 아, 진짜요? 고추 참치 통조림. 아, 진짜요?
아 진짜로 거맛이 났다니까? 아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진짜로 똑같아. 여기만 참치에서 돼지로 돼지 바뀐 거야. 똑같습니다. 저렇게 드시고 싶은 집에서 또띠아에다가 고추장 넣어 드시면 돼요. 그럼 같이 드신 거예요. 네. 보면은 이거는 할라피뇨가 많이 있어. 자. 괜찮아? 아, 진짜 물의 호흡이 너무 좋아. 남미 음식이나 이런 음식들 위에 뿌리는 그 고수잎 같은 거 있잖아. 참치는 그게 약간 역할 수 있는데 전혀 역하지 않다. 제가 한국에서 먹던 타코는 너무 입맛에만 맞춰진 타코땡이었고 근데 여기서 먹어보니까 건강한 타코 맛이 이거구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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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추러스 하나. 저거 먹어보고 싶어. 개인적으로 제가 먹고 싶은 거. 그래. 저 추러스 엄청 좋아. 저 추러스 엄청 좋아. 근데 제가 지금까지 먹던 추러스가 다르게 생겼어요. 저는 이거를 꼭 한국에 한번 가지고 오고 싶어요. 오, 정말. 크림치즈. 너무 맛있어. 초콜릿 뭐라 그랬나? 이런 말 해야 되나? 메인 요리보다 이게 제일 좋아. 대박이다 이거. 메인 요리보다 아, 제일 좋대. 진짜 맛있어요. 칼때하면서 밀집된 솜사탕 느낌. 설탕이 이렇게 많은데 전혀 안 느껴지고 진짜 맛있다 이거. 질감 자체가 지금 씹는 게 좀 달라요. 씹는 게 대박인데. 내가 이거 하나 포장할까 이따가? 포장해. 가면서 먹을래? 응. 그럼 자기 전에 또 먹을게. 난 거짓말을 못 들어서 문제야. 아, 야. 배불러, 아우. 너무 배부르다, 근데. 저 어떻게 좀 이렇게, 우리 이렇게 먹고 그냥 딥이 자면 큰일 나. 캘거리 도심 안에서였던 밤을 뜨겁게 한번 즐겨보는 거 어떨까? 어? 뜨겁게요? 뭐야? 일단, 글로 가서 우리가 좀 어디로 가서 지방을 뜨겁게? 좀 태워야 될 것 같아요. 좋아, 좋아, 좋아. 아, 클럽 같은 데 가나요? 캘거리에. 네. 뜨겁게. 나이를 불문하고 모이는 네. 핫플레이스가 있어요. 나이를 불문하고요? 네. 어머니가 있으시죠? 어머니도 계시고. 어디, 어디. 아, 정말로. 간판방, 간판방, 저기. 빨간 간판. 어? 렌치맨. 렌치맨이. 카보이, 카보이. 카보이. 렌치맨. 이거 완전 외형도 나무로 다 지어서. 추우니까 일단 들어가 보자. 아. 음악이 우리를 땡긴다. 야, 이곳부터가. 안에 규모가 상당합니다. 분위기가 아, 너무 좋아요. 와, 이런 그래. 영화에서 영화에서 카우보이 대 트로피. 아, 뭐 엄청 카우보이에 대한 뭐 여기 역사가 있는 거예요? 로데오 타는 것도 하나 있을 법한데. 카우보이 수상자들. 아우. 엄청난데 지금. 와. 오, 있다, 있다. 여기 있네. 많이 봤어요. 네, 예. 여기도 네. 브록백 마운틴. 브록백 마운틴을 실제로 촬영한 곳이에요. 네. 캘거리가 카우보이가 되게 유명하대. 제일 큰 카우보이 대회도 캘거리에서 하고. 제일 큰 카우보이 대회를 캘거리 한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가 이 모자 쓰고 그 카우보이 복장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 야. 아, 오늘이. 나 몰랐는데 오늘 토요일이더만. 오늘 아니 불토 불토. 불토. 캘거리의 불토야. 하이. 아 맥주. 땡큐. 고! 와 어마어마하게 나오네. 어마어마해. 그래 특이하지. 우리나라에 전 많이 나오는 건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저기 그날 저희만 동양인이었거든요. 아~ 관심 있게 보시더라고요. 멋진 줄 알았는데. 따뜻하네. 이건요. 한잔 해야지. 감사합니다. 파이팅. 오늘의 보상으로. 파이팅. 아. 아. 갈증났어. 갈증났어.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 음악 네. 라이브라는 거예요. 이 음악이 라이브라고? 요 사이즈 두 배 되는 데가 붙어 있어. 와, 안에서 모든 밴드가 노래까지 다 라이브야. 와. 무대가 있네, 무대가. 라이브. 근데 저기에서 뭐 형이는 춤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여기 보면 여기 카우보이들이 다 타는 소 아니에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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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센 거 아니야? 가보자. 진짜 재밌어. 해야지, 해야지. 어, 해보자. 분위기 제가 하려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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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게. 와! 아, 근데 이렇게 타야 있어 보여. 멋있다. 다리를 앞쪽에서. 이거 진짜 바꾸는데. 상체를 세웠어. 꽉 당기네요, 꽉 당기네요. 상체를 세웠어. 우리나라 놀이동산에 있는 로데오랑은 차원이 달라. 차원이 달라. 저 진짜. 아, 정말. 네. 이게 점점 세지는 거죠, 강도가. 예, 정말 세요. 정말 세고요. 실제로 파워보이들이 연습용으로도 쓰기 때문에. 이규 씨에게 걸겠습니다. 저는 이경 씨한테 걸겠습니다. 아, 예. 네. 한번 걸어보시죠. 조금 할수록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왜냐면 크면 더. 맞아요. 아, 이규 씨 좀 거지 예, 예. 있을 것 같은데. 저게 나는 테크닉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기우 씨한테. 네. 야, 움직이기 시작하면 스타트 한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고! 그렇죠. 이게 노멀이야? 어. 야, 우리나라 로데오는 뭐 로데오가 아닌데. 그렇죠. 15초 상류. 15초 상류. 15초 상류. 그럼요. 여기 터질 것 같아. 터질 것 같아. 터질 것 같아. 와. 15초 상류. Here we go. 갑니다. 기호 형 가요. 저걸로 술 게임해도 재밌겠다. 오, 잘 버텨, 잘 버텨. 오, 잘해, 잘해. 아, 해보고 싶다. 아, 소가 많이 지쳐보여, 지금. 재밌겠다. 자, 저는. 로차야. 자, 저는. 그렇죠. 1초도 차이 안 나. 아. 아니, 이곳이 이겼네요. 한우랑 다르네. 우리나라에서 했던 로데오랑은 레벨이 달라. 내 레벨이 달라, 달라, 달라. 야, 나 지금 여기가. 장난이죠, 여기. 장난. 진짜 재밌어. 아. 우리 집에 가서 오늘 파티 하는데 재밌게 노는 거 어때요? 가시죠!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효율이야. 어머! 아니, 고소공포증은 두 팀 약간 다 비슷한 게 있네요. 헤이기도 타고 같이. 그런 시간 또 정감 가야 돼서. 예, 예. 근데 좀 타고 나니까 좀 그래 좀 괜찮지 않아요? 보니까 이쁜 거. 이제 이 헬기에 대한 건 알겠는 거죠. 예, 예. 헬기에 대한 건. 딱 그 정도. 근데 이 대자연이 왜 사람을 좀 되게. 압도하고? 네, 압도하고 좀. 예. 막 기분이 이상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어땠어요? 그 메이플 시럽 뿌려먹고. 일단 중간에 이렇게 끊어먹는 맛이 괜찮았죠? 진짜 처절했어. 약간 처절한데 귀여웠어. 미안한데 그 메이실 메이실 메이플 메이플 시럽. 네, 우리나라 메이실 얘기죠, 거기. 네, 뭐 메이실 메이실 할 때 메이플 시럽 이렇게 하면 쉽소? 아, 이게 순간적으로 형이 이거 다 버리는 줄 알았어. 아, 몰랐어. 몰랐어. 아까워서. 형이 이벤트로 준비한 거였고, 네. 순간 놀래서 이거를 이제 먹으려고 했던 거지. 어. 저도 화면이 그렇게 나올 줄 몰랐어요. 아니, 근데 아까 사진 보니까 이걸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먹던데. 그게 그 메이플 캐피라는 건데, 사실 그 메이플 시럽을 한번
끓여서 네. 좀 더 이렇게 점성이 있게 만든 다음에 눈에 뿌리면 그럼 엿처럼 엿처럼 말리죠. 아~ 저희는 그냥 다이소 시럽으로 해. 네. 근데 너무 맛있었어. 일단은 헬기를 내려서는 고요한데 혼자 이 흰색 눈이 날 감싸고 있는 듯한. 정말 아무도 없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바람 소리도 심지어 그러니까 자연 소리만 들려요. 아니 그 둘만 남겨놓고 갔다가 온 게 있어 진짜로? 네, 커플 코스. 네. 아니 뭐 뭐라고요? 커플을 위해서요? 커플을 위한 네.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네. 두 시간짜리고요. 네. 그럼 둘만 내려주고 두 시간 네. 있다 와요? 두 시간 있다 와요? 와요. 네. 그러다가 근데... 아니 그러다가 깜빡 까먹으면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이제 뭐 사람이 하는 일인데 깜빡 까먹고 안 오면 어떻게 진짜? 아니면 야생 동물의 위험성은 없나요? 아, 그런 건 있을 수도 있겠죠. 물어봤어요. 그 곰이 혹시 지금 있느냐? 다 자고 있다. 겨울이니까. 네. 겨울만 있는 게 아니라 아 여름. 여름도 있고. 봄 가을. 그럼요. 그렇죠. 아, 그래서 그 코스에는 그 디저트랑 와인도. 아 있어요. 아, 있어요. 와인도 있어요. 아니 두 분도 이왕 간 김에 헬기 보내지 그러셨어요. 두 분도 이왕 간 김에 헬기 보내지 그러셨어요. 두 시간 동안 좀 있어보고. 그 캘거리의 좀 매력이 공개될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는 후반에 다 공개됐고요. 후반에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나옵니까? 아, 네, 이제 엄청나게 뭐 나온다. 음식, 액티비티, 뭐 비주얼까지 이제 삼박자가 다 있습니다. 이제부터. 앱설매보다 더한 액티비티 또 있어요? 가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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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알겠습니다. 버킷리스트 투어의 마지막이니만큼 더 강력한 아이템이 있겠죠. 캐나다 캘거리 여행기 계속해서 함께 보시죠. 가자! Some religion that he said duty found. They didn't know that his faith was earthly bound. 아까 그 라스베가스도 사진 찍기 좋은 곳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근데 캘거리 시내에는 오래된 건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 그래서 그런 배경으로 찍는 사진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야, 여기가 캘거리 시내구나. 드디어 캘거리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야. 여기가 형, 캘거리의 중심지. 중심지. 우리나라 서울의 중심지가 어디예요? 뭐, 시청 앞이나.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광장, 뭐 이런 데. 그렇죠, 그렇죠. 여기가 캘거리 시청 앞 광장이에요. 아, 진짜. 네. 야, 스케이트를 타네. 왜 캐나다가 그 동계올림픽 강국인지. 아, 보시죠. 참, 이게 야. 저희가 풀어놓은 보조 출연자들이 아니야. 저가 아니죠. 애기범. 또 저희 가족이 나와서. 네. 또 연이 나와서. 썬에 끌어주고. 연이 나 잡아봐라. 이거 무료인가 보다. 무료예요. 네, 예. 저기 보시면은 컬링 할 수 있게도 돼 있고요. 야, 근데 저건 뭐냐? 아, 저게 시트레인이라고. 어머, 시트레인. 시트레인이라고. 시상철이라고 하면 이해가 빠를까요? 아, 뭐 시티를 투어도 하고 교통수단인 거지? 네, 약간 시트레인. 야, 저것도 한번 타봐야겠다. 시청역이 분명히 있을 거야. 지상철. 네. 지상철입니다. 그러니까 시트레인인데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지금 이 티켓을 구매해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근데 우리는 구매하지 않으세요. 왜? 왜냐면요, 한 9개 정도 정거장이 무료예요. 그러니까 가장 볼거리가 많은 핵심 구간이 공짜예요. 메인스트리 9개가 아니, 공짜예요. 왜 공짜예요? 왜? 진짜 많아? 핵심이 더 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 뭐 여행자도 그렇고 모든 사람에게 무료예요, 무료. Next train arrives. 아, 이걸 눌러야 열리는 거예요. 여기서 탈 때는 눌러야 열려요. 이렇게. 아, 그냥 기다리면 안 되네요. 네, 그냥 기다리면 안 열립니다. 근데 지하철과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게 이건 아이디어 상품이고 이 봉이 세 개로 돼 있는 거. 이거 아이디어가 좋은 거 같아요. 어, 그러네. 그러네. 네,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 별거 아닌데. 맞아. 네. 저런 건 진짜 배워야 돼. 아, 멋있다 여기. 와. 야, 와. 명동을 굉장히 옆으로 이렇게 넓혀놓은 것 같아. 그쵸, 그쵸. 그치? 여기 캘거리만의 또 건물 특징이 건물마다 다 연결이 돼 있어. 건물이. 어? 아, 뭐 이렇게 뭐 지하로 우리나라처럼. 아니요. 건물로 떨어진 데는 저렇게 구름다리라 그러죠. 어? 또 이쪽도, 양쪽도.
그래서 건물과 건물로 다 그냥 안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오, 말도 안 돼. 이거 뭐냐? 그 연결하는 거는 추우니까. 네. 아~ 연결하는 거는 뒤늦게 지은 건물이 연결하면 돼요. 늦게 지은 건물. 늦게 지은 건물이. 야, 가보면 알겠지만. 뭐가 제일 기능? 그냥 되게 그냥 대자연이야. 그런 풀을 뜯어먹고 자란 소. 소가 유명한 거구나. A가 3개야. 그냥 A가, 소 등에 다 A가 3개 써있어. 트리플 A? 그런 이제 슈퍼 울트라 초특급 한우들이 있고. 아, 한우도 아니지. 아, 태우. 보자. 어, 뭐야? 캘거리 맞지? 도끼 스테이크. 도끼 스테이크. 비주얼은. 뛰어봐. 5분 이만해지는 거야. 이거 정말 엄청납니다. 이거 대박입니다. 이거 진짜 대박입니다. 토마호크를. 여기도 느낌 나쁘지 않은데요? 야, 느낌 들어올 때부터 이 느낌 다르지? 와, 좋네요. 여기가 세 번 놀래는 곳이래. 세 번? 맛에 놀래고. 맛있으니까. 완전 맛있습니다. 사이즈에 놀래고. 사이즈? 그다음. 그다음이 부드러운 식감에 놀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판왕이라고. 끝판왕. 토마호크 스테이크라고. 토마호크? 아, 토마호크 스테이크. 인디언 이름이. 원주민들이 네. 사용하던 그 도끼 모양이 닮았다 그래서 토마호크 스테이크. 뭐 한국말로 표현하자면 도끼 스테이크? 네, 여기 엄청나게 유명한 데라면서 여기. 그럼 여기 엄청 유명한 데지. 어우. 오. 저렇게 나와요, 저렇게 나와요. 저 좀 놀랬습니다. 소마 진짜 너무 커. 처음엔 좀 당황스러워요. 어, 진짜 너무 편하네요. 네. 야, 이거 어떻게. 잠깐만, 이거 잠깐만. 와. 48 1.4kg? 네. 뼈 추가해서. 네. 성인 남자 두 명에서 먹기에는 충분하게 남아요. 남아요. 네. 그럼 이제 우리 이거 먹으면 돼요? 비비트 yeah. 네. 아. 저 이걸 아, 보여주는 거고 이걸 달라진다고. 아, 오케이 오케이. 이게 부위가 어디라는 거예요? 저게 이제 정확히는 소 등심 부위 쪽 고기를 갈비뼈랑 같이 그냥 잘라낸 거예요. 아, 갈비뼈? 네. 갈비뼈구나. 그러니까 등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름기가 좀 적죠. 아, 저 맛이 어마어마합니다. 와우. 뭔가 이 안쪽에 이 깊은 살을 한번. 아, 침이 막 나오네. 이거는. 맛은? 아, 이게 진짜 맛있는 거 아니에요? 그 큰 고기가 지금 입에 없는 게 녹았어요? 금방, 진짜 금방 녹아요. 정말 부드러워. 스테이크 느낌이 아니에요. 스테이크 느낌이 아니야. 오히려 햄 느낌이야. 어, 햄. 햄. 약간 훈제향 들어간 햄. 그리고 삼겹살 같은 식감 비슷해서 거의 똑같아요. 아, 대박이다. 그냥 보기에도 육즙이랑 이런 게 너무 부드러워 아, 보여요. 저거 한 덩이에 얼마예요? 세트로 7만 원 정도. 우와. 싸다. 네. 7만 4천 원 뭐 이 정도. 네, 이번에 그러니까 제가 채소 나오는 거죠. 이번에 제가 한번 푸짐하게 한번 써볼게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또 이렇게 같이 이걸 줄 생각을 했을까? 고기를 먹기 전에 이렇게 살려왔던 적이 있었는가? 포크로 목젖을 찔러야 되지 않나요? 아 근데 이경 씨도 진짜 잘 먹는데. 예, 전 대식가입니다. 어때? 아무것도 묻지 말아요. 대답할 수 없어요. 형, 이거 말고는 이제 스테이크라고 하지 마세요. 부탁해요. 제발. 제발. 스테이크 아니고 그냥 브레이크라고 하세요. 브레이크. 이게 스테이크 좀 브레이크. 스테이크. 아, 끝났어. 이거 진짜 놀랄 거예요. 내가 또 준비해 줄게요. 잠깐만, 준비해 놓을게요.
부쩍 부르잖아. 아, 정말 너무 맛있어요. 신대륙을 아, 발견한 거 아니네. 아, 씹고 얘기해야지. 그래. 아, 정말 입에 넣는 순간. 이건 무조건이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고객 등급 해보죠? 정말 고소하고 싶은 맛이에요. 아, 너무 맛있어. 형 좀 읽어드려야겠어요. 아, 나 진짜 이기훈 씨 진짜 개그맨 후배로 삼고 싶어. 이거 지금 뭐한 거지? 야, 이거는 진짜 이거죠. 체면 차리고 양손 떠신다고 이거 안 드시면 또 후회한다. 아, 형, 우리가 잠깐 실수한 게 있었어. 지금 이 토마호크 때문에 푸틴이 왜 맞고 있었어? 어? 왜? 아, 이 여러분들이 뭐 이름이 푸틴은 푸틴. 뭐 러시아를 생각할 텐데 이 푸틴은 프랑스식 캐나다 요리예요. 빨리 먹어봐. 저희 그레이비 소스를 얻는 감자튀김이죠. 이게 뭐 캐나다 전통 음식이래요. 있는 감자튀김에다가 한번 크게 한번 가져볼게요. 치즈와 양파. 야. 살이 안 찌진 않겠다. 살찌는 맛이죠. 야. 아, 뭘 자꾸 인터셉트해서 먹어. 어? 일단 다행인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치즈가요. 고트밀크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치즈 고트밀크가 아니에요. 고트 치즈가 아니에요. 영수 치즈가 아니라고. 와, 나 지금 감자를 이렇게 밥처럼 먹은 게 처음이에요. 이런 감자튀김을 케첩에 찍어 먹는 거에 익숙한 나에게는 조금 낯선 음식. 그쵸. 근데 나는 부드러워서 먹기는 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이 토마호크만 먹기에는 심심하다. 서로 다른 듯 하면서 확실히 서로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저 스테이크는 꼭 먹어야 돼. 인생 소고기 중에 1위. 명백하게 봐. 1위. 고기 중에 얘 갑이야. 육갑이야. 아. 갑이야. 최고야. 너무 맛있다고 하니까 진짜 저것 때문에 캐나다 가고 싶어. 나 이거 근데 진짜 해보고 싶어. 어렸을 때 이 봅슬레이 영화로 보고 되게 울었던 기억이 있어. 아, 맞아요. 보기만 해도 되게 감동이 있어. 쿨러님. 형. 또 우리 형하고 저하고 또 액티비티하고 역동적인 거 좋아하잖아요. 완전 좋아하지.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예약을 또 했어요. 아, 시키지도 않은 짓을 그렇게 자꾸 형 감동적이게. 아, 저 제가 해야 할 건 해야죠. 그래서 예약을 한 게 봅슬레이를 형하고 한번 타보고 싶어서. 원래는 스켈레톤이라고 그거. 야. 그거 하려고 했다가 그거는 따로 하고 그대로 형 가실 것 같아갖고. 형한테 맞는 스켈레톤이 있겠니? 형 무릎 다 까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봅슬레이 정도는 형하고 제가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래, 다행이네. 이 캐나다가 88년도에 동계올림픽이 있는 거예요. 어? 88년도면 우리 서울올림픽은 열리죠. 스포츠를 하는 공간인가? 어! 이거다. 내가 해야 이거야, 이거. 봅슬레이. 실내에다? 아, 내가 예약한 게 실내에서 이렇게 타는 건가 보다. 야, 재밌겠다, 근데 이거. 아, 너 또 실내 이렇게 잘 만들어놨지? Hi. Hello. Hi. You got a pop-slay? How's it going today? Good. Yeah, good. All right. I just need you guys to fill out these. 근데 한 번 타는 건데, 야, 가격도 만만치 않네. 그게 또 왜 그러냐? 그 돈이 다. 선수들한테 저 국가대표팀한테 네. 그렇죠. 와. Up to the top there. And that's where the start is. The start? Yeah. 17. Start. Yeah. And then the start's up here. Huh? Here. Huh? Yeah. All the way up there. Yeah. Way up high. Are you kidding? 여기 실내가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근데 아까 봅슬레이 실내에서 본 거는 뭐가 이게 Yeah. 이렇게 커지는 것 같죠? 아, 이거. 너 뭘 해야? Very fast. Very fast? Oh, yeah. 정식. 밖에서 타는 이거라, 이거. 저희는 간단히 체험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뒤에 코치가 같이 타서 좀 컨트롤 해. 네, 맨 앞에서. 네.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진짜 재밌겠다. 와, 이런 거. 아, 이거 하나 본데, 지금? 야, 근데 이건. 말도 안 되겠는데? 근데 이게 캘거리
동계올림픽 때 진짜 썼던 복슬레이 코스 아니야? 아, 이희경 씨가 좀 일을 크게 만들었네요. 몇 초 타겠냐, 이거? 예, 뭐 1분? 1분? 1분 안쪽으로 타면 뭐 되겠지. 이게 또 체험판이겠죠? 막 30초 해갖고. 그치, 우리가 뭐 선수도 아니고. 그지? 아, 우리나라 이제 한국입니다, 복슬레이. 오, 느낌 있는데? 제대로 즐겨야 돼. 뭐 국가도 없이 쓰리 보는 것 같아요. 오, 진짜. I drive with my handles. Yeah. I use my foot to brake when we cross the finish line. Yeah. Sweet, I love it. I love it. Okay. 컨트롤 해주는구나. 다행이다. 아, 네 명이서 타는 거예요? 저분은 전직 국가대표 선수셨고요. 오. 부러질라 그러는데 뭐야 이거 이렇게 저기 이제 바로 가? 네, 바로 아니 바로 밀더라고요. 그냥 바로예요. 아, 뭐야? 진짜 그냥 미는 거예요. 바로 가? 네. 뭐야? 준비가 안 하고? 뭐야? 뭐야? 진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맞춰서 가는 거예요. 이 사람 뭐야? 야 이거 너무 웃기다. 아 너무 웃겨. 이게 기압이라 뭐라 그러지? 중력과 속도. 중력이 눌리는 게. 지금 저거에 4G예요, 4G. 중력의 4배. 옆으로 돈다, 옆으로. 중력의 4배? 네. 몸이 막 찌그러집니다, 지금. 어, 이때 진짜 장난 아니에요. 120km래. 네. 300km야? 슈퍼카네. 무방비에 저희가 끌려간 거예요. 네. 솔직히. 아니 아까 그 세 사람 너무 웃겼어. 아 그러니까 그분들 찾으러 갔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42초. 42초. 와. 와. 오. 1,300m를. 어? 아 42초 뛰는 거예요? 네. 못 일어나 못 일어나. 진짜 42초. 아이고. 아 이게 형 이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중력 때문에 허리가 아픈 건가? 아이고야. 어. 난 그만 돌아갈란다. 아. 와. 야. 아 진짜 빨라. 다들 얼굴이 아, 하얗게 질렸어. 이게 42초 안에 모기가 40초만 살 빠졌어. 아 1분 안에 모기가 좀. 아니 1분도 안 됐는데 배가 고파. 아니 형 이게 왜 숨을 왜 차는 거야? 소리 들어서. 한 개 보인다고. 왜 숨 찬 거야? 아, 형 좀 숨을 참아서 그래. 소리 좀. 맛있는 거 일단 배부터 좀 채워줘. 좀 안정을 취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따뜻한 데서 맛있는 거 좀. 네, 네 여기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네, 바이 바이! 바이! 어디 가야 돼? 50년 역사의 햄버거 정도. 아, 여기 또. 50년이면은. 투쟁맨이 캐나다에 휴가갈 수 있는 핑계거리를 이걸로 찍어. 진짜? 예. 네. 밀크쉐이크가 30. 이 햄버거 때문에. 햄버거 먹으러. 야, 여긴 진짜 꼭 가봐야겠다. 밀크쉐이크가 30까지요? 이 지역 분들도 줄 서서 먹는 그야말로 맛집이야. 줄 서 있는 거야? 네, 그리고 다. 캐나다 지금 타워서 이렇게 드라이브스루가 잘 발달했어요. 차에도 오게. 다. 거의 차에. 네, 차로 다 주문하고 가는 거예요. 차에도 오게. 이렇게. 햄버거 종류도 종류지만 쉐이크가 있는 거야. 세 가지를 섞을 수가 있구나. 4,500 컨비네이션. 아, 4,500. 4,500. 와. 바닐라, 바나나, 버블껌. 블루베리 네. 믹스하는 거예요. 섞을 수 있는 거예요. 피치. 약간 상큼하게 한번 가볼게요. 아, 오케이. 오.
양이 어마어마해요. 그때 차 타시죠. 아 진짜 캐나다 같다 저렇게 하니까. 어, 네. 들고 와서 차에 타서. 어, 추워. 야 근데 왜 이렇게 추워. 물이 내리기 시작하네 이제. 어. 아 추워. 아 우리 왠지 캘거리 현지인이 된 기분이야. 아 블루베리, 스트로베리, 피치. 바닐라, 바나나, 버블껌. 자, 짠. 징. 무슨 맛일까나? 안 빨리. 왜, 뭐야? 안 빨려? 정말 이 농도가 진해갖고 빨대가 너무 작아요. 빨대 좀 큰 걸 써야 될 것 같아. 빨대 좀 큰 걸 써야 될 것 같아. 그건 좀 지금 전달할게요. 여기 고객에게 한 소리잖아. 아, 저, 아, 저는 취향 제일 좋습니다. 맞아? 맛있어? 딱 제가 좋아하는 맛이에요. 난 잘못 섞었나 봐. 나는 그 버블껌이 아니었어. 미국 사탕 맛 있지? 계피 맛 나는 거. 아, 그게 들어갔네. 아, 내놔요. 아, 선택을 해놓고 가자. 요것도 프랜차이즈인가요? 아니면 딱 그냥 요거 딱 여기 하나. 하나. 아, 여기 하나야? 네, 여기 하나야. 50년 된. 아, 패티가 세 개네요. 패티만 세 개. 패티 둘, 패티 아, 셋. 여기는 패티 둘에 치즈 하나에 양파 다진 거, 머스터드. 야, 근데 요거를 휴잭맨이 먹으러 온다고? 귀여워 보이는데? 야, 아직 안 보이네. 어, 안 보이네. 먹어보자. 진짜 빵이 엄청 부드럽네요. 빵 부드럽다. 근데 저기는 패티 자체가 고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막 느끼하거나 너무 기름지지가 야. 않아서. 와, 패티. 패티가 되게. 빵이 너무 부드럽고요. 안에 있는 고기가 다 질질 정도로 부드러워요. 아, 또 빵이 근데? 또 맛있구나. 진짜. 소스가 또 너무 특이하게. 와. 차가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가. 그럼 이제 어디로 가죠? 일단 우리 좀 걷자. 그래요. 아, 그럼 너무 해결해. 재밌는 거 다 하고 맛있는 거 다 한 거네. 그러게, 아, 봅슬레인 진짜 타보고 싶다. 봅슬레인 한번 꼭. 우리나라에서 봅슬레인 살면서 우리가 봅슬레인 언제 타보겠어요? 어, 이제 놀이기구 뭐. 롤러코스터보다 훨씬 재밌을 것 같아. 그럼요. 이제 고생 많았다. 아니에요. 성이랑 같이 여행 와서. 마지막 캐나다 알버타주 캘거리에서의 마지막 밤. 마지막 마지막은 뭐하니 우리 이제. 저희 이제 마지막에는 대자연도 봤고 숲도 들어가 봤고 역동적인 것도 해봤고 그런 또 캐나다 캘거리의 도심도 봤어요. 네. 그 이번에 반대로 도심 속에서 도심을 내려다 한번 보는 기회를 가지면서 도심에서 도심을 본다. 도심은 또 야경 아니겠습니까? 아, 저희 스카이뷰로 마무리하는구나. 와. 엽서 같죠? 150년 역사에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지? 여기가 캘거리 시내를 한 번에 내다볼 수 있는 뷰포인트인 거지? 야, 여긴 또 어떻게 알았대? 아, 이제 가야 돼. 가려니까. 아, 헛헛하네, 마음이. 아, 이제 갑자기 이게. 그 얘기를 하니까, 아, 이 짧은 며칠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그지? 이 여행은 드라마다. 이 새로운 여행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노라는 동생에 대해서도 진짜 많이 준비했네요. 더 가깝고 진솔하게 느끼고 알 수 있게 되고 또 새로운 경험도 함께 하니까 큰 경험을 하고 가는 것 같아. 저는 이렇게 진짜 할게요. 네. 정말 힐링을 한 이 순간들이 아깝지 않도록 다시 하늘 봐. 정말 힐링의 끝판왕이었습니다. 눈이 뻥뻥뻥 아이 잘났어. 인정 인정. 인정. 아, 너무 좋네요 진짜. 네. 남자 여행에 잘 어울린 것 같아요. 저는 처음 보는 모든 거였어요. 아니 저는 다 인상 깊었지만 그 봅슬레이 밀고
셋이. 아, 그러니까. 아, 너무 웃겼어. 그들이 오늘의 신시스틸러야. 아니, 근데 진짜 어떤 느낌이에요? 그 막 시속 막 체감으로는 300km 달렸다는데 어떤 느낌이에요? 중력의 뭐 4배 뭐 이런 거. 되게 정신없어요, 사실. 그, 이 소음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 얼음 달리는 소리부터 헬멧이 사정없이 흔들려요. 그냥 도착하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그리고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경이는 앞에가 보였을 거예요. 근데 앞에가 헬멧으로 막혀 있잖아요.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이게 다음 코스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하면 이게 그냥 이렇게, 오른쪽으로 하면 이게 그냥 이렇게. 아, 이렇게 돌아가면 그런 류의 것들이 뒤에 탈수록 무섭잖아. 끌려 들어가니까. 보이지가 않으니까 더 무서운 거. 아, 그 다시 타라고 안 타요? 굳이 탈 필요는 없어요. 태어나서 한 번. 아, 태어나서 한 번은 타보세요. 정말 꼭. 아까 시트레인이라고 했었죠. 네네네. 이게 근데 공적인 건데 무슨 표를 받는 사람도 없고. 그냥. 게이트도 없고. 아, 그럼 결국 그냥... 티켓 받는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모든 전 역에? 저 구간이 이제 무료라서 그렇다기보다 예. 한국처럼 입구가 막혀 있거나 하지가 않아요. 그냥 지하철이? 네, 그냥 무임승차 하려는 사람도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굳이 그걸 잡으려고도 안 하고. 근데 이게 뭐 쉬어 보여서 뭐 이렇게 무임승차를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예. 이제 무작위로 단속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벌금이 처음 걸리면 20만 원. 맞아, 재범이 60만 원.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믿는 거죠. 믿는 대신에 가끔 단속도 하고. 독일에도 개찰구가 없더라고요. 전철에 베를린에 갔는데. 그럼 어떻게? 지하철에? 네. 그냥 나가면 돼요? 그냥 들어가서 자기가 티켓을 사요. 그리고 타요. 네. 검사를 안 해요. 아, 그럼? 근데 잡히면? 잡히면 벌금이 60배? 뭐 60배? 아, 근데 다 사요. 다 서로를 믿는 거군요. 그럼요. 서로 믿고 그냥. 아...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투표합시다. 자, 투표가요? 자, 이 분위기 그대로 몰아서 투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해 주시고요. 그 현대인들, 시끄러운 도심, 이 현란한 불빛 속에서 너무 좀 지긋지긋하고 이 피곤한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근데 대자연에 안긴 듯한 편안한 그 힐링이 있는 투어. 그리고 한번 버킷리스트에 추가를 하셔야 될 정도로 한번 꼭 경험해 보시고 오시면 좀 다른 자연과 다른 이 대도시의 삶을 느끼고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갑니다. 요 스케줄대로 나는 가방을 싼다 만다. 투표해 주세요. 자, 상상을 초월한 맛과 비주얼의 스테이크, 또 얼음을 가르는 개썰매와 봅슬레이로 무장한 뻥뻥 투어 팀. 캐나다 알버타 여행기를 보고 버킷리스트를 작성한 사람 모두 몇 명일지 판정단의 선택은 갑시다. 자, 뻥뻥. 자, 일단 앞자리부터. 앞자리, 앞자리. 끝자리, 끝자리. 앞자리, 그다음 끝자리, 그다음 가운데. 십자리만 아니면 돼요. 그렇죠. 앞자리. 제일. 아, 맨, 자, 맨. 맨 끝자리. 맨 끝자리. 끝자리 낮으면 돼. 낮으면 이기는 거. 차이로 이겼어요, 저. 아, KBS 신인상 나왔을 때보다 기쁜데요, 저. 아, 졌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도요, 지금 거의. 저도 졌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네. 강한 후보였어요, 정말. 일단 여행 다니는 걸 워낙 좋아하는 멤버 두 명이 저희가 나왔는데 꼭 기회가 되신다면 뭐 남자친구든 친구든 부모님이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꼭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 네. 다음 주에는 저희 또 진짜 특집이 온다고요. 진짜 그렇습니다. 특집입니다. 아, 네. 다음 주에 무슨 특집인데요? 우리 매주 특집이에요. MC 4명이 예. 한 명씩 한 명씩 여행을 떠나왔습니다. 지금 4명이 각자의 컨셉으로. 네. 근데 어마어마한 그림들이 나와요. 자, 네. 멘탈 트립 1주년 MC 특집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기대요. 네. 예. 네. 자, 세상의 학교다. 인생의 여행이다. 멘탈 트립! 한 번도 소개된 적이 없는 그런 것을 찾아냈고요.
자연스럽다. 오라방 웨이.